더 내가 널 향해 손을 내민다. 그 손을 잡은 너와 함께 전부 다 더 괴로움을 외친다. 내가 널 피할 수만 있다면 모두 날 수가 있더라고. 너가 더 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둠이 되더라도 너의 곁에 내가 있어줄게. 나와 같은 곳에 있어줄래. 창밖은 너무 추워 나 혼자 남아있게. 기억은 네가 우리 생각은 되지 않아. I am good to meet you. 너 있을 때는 수 있어.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내가 될 수 있어. Yeah, 내 자신도 비춰줬어. 나도 날 몰랐어. 혼자 헤매였어. 근데 어느 순간 모두 유리 창은 뭐를 보여. 나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루를 보내고 그랬어. 이제 나의 친구가 너의 대답. 이 퍼즐처럼 장악겨. 나의 용민들과 너의 용민들의 요친 병점을 다 찾아가. 우리 관성의 케미의 부분을 완벽해서 그래 함께라면 너를 통해 나를 보고 너 나를 통해 너를 보는 멋진 장면. 내 곁에 내가 있어줄게. 너와 있어줄래. 창밖은 너무 추워 나 혼자 남아있게. 여기 내가 있어 따뜻해지 나 봐. I am you, it's me, you. 너와 있을 때 난 알 수 있어.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감사드립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 멋진 무대 너무 감사드리고요. 별밤 가족분들을 향해서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세 번!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후! 박수!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아, 제가 앞에서 박진영이 인정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데요. 이게 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I am you 이 곡을 직접 작사, 작곡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어떤 분이 작사, 작곡을 하신 거예요? 다 같이 작사, 작곡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 셋. 세 분에서. 네. 네네. 그렇군요. 그럼 I am you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저희 3집 타이틀곡 I am you는요, 같은 시공간 속에 살고 있는 너한테 나, 그리고 나한테 너가 힘이 돼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인데요. 비록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같이 함께 답을 찾아갈 수 있어서 고맙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혹시 스트레이키즈의 작업 스타일은 어때요? 뭐 각자 작업을 하나요? 아니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나요? 우선 저희 스트레이키즈 안에 이제 스리라차라는 팀이 있는데요. 네네네. 스리라차 팀이 이제 저랑 창빈이랑 이제 한 이렇게 셋이서 작업하는데. 네. 저희는 뭐 숙소에서 이제 항상 같이 이제 탑라인도 같이 멜로디 짜고 가서도 같이 강의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작업합니다. 아, 숙소에서? 네. 숙소에서 만들어지는 노래들인 거예요? 아, 네. 이게 약간 사실 야 얘들아 작업하자 해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평소에 대화를 하다가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있으면 이제 네네. 그때마다 좋은 주제를 골라서 이제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작업이라는 거를 아무리 멤버라도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야 우리 곡 얘기하자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트레이키즈 분들은 어느 곳에서 영감을 좀 많이 받는가요?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영감을 좀 많이 받는데요. 일단 네. 저희 멤버들끼리도 같이 무슨 고민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는 편이고 네네. 그리고 같은 저희 10대 아니면 저희 나이 또래 비슷한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혼란을 겪고 있는지 약간 그런 거 공감하고 싶어서 그런 위주로 가사를 쓰는 편입니다. 아, 네. 뭐 그런 쪽으로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네, 책은 네. 네. 아, 책은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되면 책 읽게 되더라고요. 예. 네. 저도 별로 안 친했었어요. 네. 자, 우리 스트레이키즈 저랑 혹시 고면인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어떻게 아시죠? 그때 저희 선배님 콘서트에서 네네네. 뵀던 기억. 아, 데이식스 선배님. 예. 데이식스 저희가 이제 데이식스라는 이제 그룹의 콘서트에 갔다가 서로 처음 뵀었거든요. 그때가 데뷔하기 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6월 달에. 아, 이렇게 뵈니까 정말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작곡, 작사도 다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각 팀마다 내세우는 매력이 다 다르잖아요. 네. 네, 네. 스트레이키즈가 밀고 있는 매력은 뭔가요? 저희 스트레이키즈의 매력은 뭔가 이 아홉 명의 이게 구인구색의 매력이 다 있는데 네네. 이제 한꺼번에 합쳤을 때 뭔가 합쳤을 때 그 시너지도 뭔가 팡팡팡 터지는 게 저희의 에너지가 아닐까. 네. 에너지죠. 장난이죠. 네, 에너지입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에너지입니다. 아홉 명의 에너지. 네. 네네. 좋습니다. 멤버들끼리 함께 어울려 지낸 지 얼마나 되셨죠? 평균적으로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3년 정도. 평균적으로? 네. 다 다르시군요. 네네. 네. 한 번에 야 숙소생활 시작하자 딱 이게 아니라 네, 한 분씩 이렇게 네네. 숙소생활 시작하셨군요. 네. 2-3년 2-3년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때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나중에 한 3-4년 지나가면 별일 없어요. 네. 2-3년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요즘 숙소에서의 핫 이슈 같은 거 있나요 혹시? 핫 이슈? 제 생각에는 네네. 다른 멤버들은 모르겠는데 우진이 형과 찬이 형이 일주일에 한 번씩 1인 1당을 하는 그런 메인 이벤트가 항상 있기 때문에 좋은 이벤트가 있어요. 네. 내일입니다. 그날이 네. 내일이에요. 아 기대 중이에요. 네네. 그럼 가장 잘 먹는 멤버는 누군가요? 찬이 형이. 찬이 형. 말도 안 되게 먹습니다. 찬입니다. 저랑 같네요. 예. 네. 그러면은 막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나 정말 죄송한데 제일 많이 먹는 거 뭐. 햄채면. 햄채면 뭐 닭채면, 치채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치채면이에요. 치킨이요? 네네네. 치킨 최대한. 치킨 전 예전에 그냥 배고플 때 두 마리 시켜서 먹었어요. 혼자 1인입니다. 저보다 더 하시네요. 아, 네. 예, 예, 예. 운동도 따로 하시고 관리도 따로 하시고. 맞아요. 예예. 예. 그럼 운동을 한 두 배 세 배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몸을 유지하시려면 예 대단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못 먹는 멤버는 누구예요? 아니 못 먹는 게 아니죠. 덜 먹는 멤버. 예예. 예. 아무래도 현진이 형이 조금 덜 먹어. 아 그래요? 네. 아 맞네요. 왜요?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못 먹는 거고 네네. 저도 먹긴 먹는데 네네. 다른 멤버들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네, 저도 잘 먹고 잘 지냅니다 여러분. 예예. 현진이 형은 덜 먹는데 자주 먹어서. 맞아요. 자주 조금씩 많이 먹는 느낌. 잘 챙겨 먹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적게 자주 먹으면 살이 좀 안 찌더라고요. 오. 예. 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적게 자주 먹으면요. 네 적게 예. 자주. 저는 많이 자주 먹어가지고 계속 찌고 네. 예 그랬는데 부럽습니다. 네 자 질문 나가겠습니다. 막내 앞으로 나오시죠. 자 형들 뒤로 한 걸음 빠져주세요. 네. 자 서바이벌 생각나서 우리 막내는 앞만 볼 거예요. 앞만 예 뒤에 보지 마요. 절대 보면 안 돼요. 네
형들 눈치 보지 말고 네. 앞에 있는 우리 별밤 가족들만 보면서 네. 대답해 주십시오. 네. 우리 팀에서 나보다 동생처럼 느껴지는 형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아하. 있다. 네. 자. 오케이. 자 아이엔 씨 다시 네. 형들 네. 어? 옆으로 서 주시고요. 누구예요? 어 가끔씩은 전체 잘 때리고요. 아. 누가 전체 다요? 아 누가요? 아 창빈이 형이 가끔씩 네 동생 같은 때가. 어떨 때 동생 같아요? 되게 애교가 많고 네네. 약간 지적되는? 아 지적되는 이런 거라는 약간. 아 네네. 네 맞아 질척. 어 질척돼요. 질척돼. 질척되는 거. 지대는 그런 거 네네네. 자주 인기고 막 그래가지고. 창빈 씨요, 창빈 씨. 네, 네, 네. 창빈 씨 한 걸음 앞으로 나와주시죠. 예, 예, 예. 그, 네, 동생한테 하는 그 애교. 한번 우리 대방 가족분들 앞에서 한번 보여주시죠. 아, 네. 일로 와. 무슨 짓을 하려고? 우리 예니. 아, 귀여.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단체 질문 가겠습니다. 네, 단체 질문. 지금 말고 70년대, 80년대 레트로 시대에 태어났다면 더 잘 살았을 것 같은 멤버가 있다면? 이건 다 같이 한 명을 지목해 주셔도 되고요. 네네. 70년, 80년대. 네네네. 오케이 정했습니다. 정했나요? 네 정했습니다. 정하셨어요? 네. 느낌 알지? 느낌 알지? 네, 느낌 알지?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자 오케이 자 집기 갈게요. 하나 둘 셋. 아! 와! 누구야 누구야? 우진이 형. 우진이 형. 우진이 형. 아 그렇구나. 아. 네 우진 씨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네네. 다른 멤버들께서 얘기해 주시죠. 왜 그런 거예요? 네. 왜 그런 거죠? 아 음악성이라 해야 되나? 그때 음악성이 몸에 아주 그런 옛날 곡들 되게 좋아하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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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우진 씨는 그럼 좋아하시는 곡이 어떤 곡인가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발라드를 많이 좋아하지만, 네네. 근데 제가 뭐지 옛날에 할머니와 자주 지냈었어가지고 약간 옛날 노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곡에 춤을 많이 췄는데 친구들이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곡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곡 좋아하세요? 그냥 뭐 그냥 트로트나 아니면 옛날에 되게 가요나 이런 네네 옛날 가요. 어떤 노래 춤을 가장 많이 추셨죠? 참 궁금하네 이거. 저는 이런 거 정말 궁금해요. 이거 모르면 잠을 못 자요 저는. 네. 아 그 정도로? 예예. 예. 글쎄요 어떤 곡일까요? 예. 굉장히 그냥 트로트면 다 좋아했어. 다 함께 차차차 뭐 이런 노래. 좋아하죠. 네네. 다 함께 차차.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네. 피디님 준비되셨나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라고 하시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안 되셨나 봐요. 아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되네요. 야! 감사합니다. 네. 아. 한 소절이라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아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한테도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팀에서 지금 메인 보컬이 누구시죠? 저요. 좋아요. 나오시죠. 자 가수의 꿈을 키우면서 들었던 노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네. 나를 가수로 만든 건 파라리 이 노래다 하는 노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제가 지나간다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불렀어요. 김범수 씨의 지나간다. 네. 아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네.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별의 끝을 아 멋있다 네
이 메인 보컬만의 그 늠름한 표정이 있어요. 네. 우진 씨가 방금 노래를 딱 끝내고 네. 그 표정을 잠시 보여주셨는데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노래, 또 좋은 무대 계속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곡 더 남았죠? 네, 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가 IMU를 이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 My Pace라는 곡인데요. 네, My Pace는 조급할 필요 없이 자신만의 페이스를 괜찮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가도 괜찮다 라는 큰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나는 곡이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My Pace를 들을 건데요. My Pace 듣기 전에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뒤에서 미시면 안 돼요. 네. 안전하게 관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스트레이 키즈의 마이 페이스. 박수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예. 아, 렛츠 고. 가자! Let's go. 되고 싶어 부러워 부러워 나를 나리야로 담았으면 내가 좋겠어 무슨 불 무슨 불 누군가 왔다면 비교한다는 게 난 무슨 불 하지마 하지마 그럼 니꺼 따윈 의미 없잖아 거짓말 Stop it now 그냥 넌 지금 너의 길을 가면 돼 비교하기 싫지만 불 보게 되잖아 정하기 싫지만 늘 보게 되잖아 앞서간다고 먼저 가는 건 아냐 baby 저 멀리 보고 take your time 조급할 필요 없어 my babe 니가 따윈 하지마 천천히 달려도 괜찮아 나의 길을 따라 my lane 한번 내려놔 맘만 보고 달려가 난 아직 아이 못했지만 어딘지는 몰라 I don't 저기 객석선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몰라 I want to know 하지만 이때 내 앞에 길이 달려 고민은 다음 끌린 길에 서 그때까지는 자꾸 나의 옆을 돌아보지 마 잊지만 my dream, my life, my face 조급할 필요 없어 my face 이거 따위 하지마 천천히 달려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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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